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알아두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귀촌하고 전학을 오면 매월 320만원을 주겠다라고 파격적인 발표를 한 곳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 소식을 전해드릴 곳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섬마을에서 폐교 직전의 분교를 살리기 위해서 파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74년간 섬마을을 지켜온 작은 섬학교인 홍도 분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홍도 주민들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신안 흑산도 홍도 분교 전학세대에 매월 320만원을 준다는 홍도 주민 작은 학교 살리기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4년간 지속되어 온 학교가 현재 6학년만 3명으로 내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안군에서는 홍도 지역 주민과 함께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홍도 분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홍도 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부모에 대해서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매월 320만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 1인당 연간 40만원의 햇빛 아동수당 지급을 내년 2024년부터는 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월 320만원 급여에 아동수당 80만원까지 총 4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신안군은 우선 시범적으로 4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홍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방 2개 이상인 주거 공간 4곳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발 기준은 초등학생이 많은 가정이 우선이고 같은 조건이면 저학년생 학생이 많은 가정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주거공간 정비가 완료되면 선발 예정 4가구의 3배수인 12가구를 홍도로 초대해서 학교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 주민들과 대화자리도 마련해서 심도 있게 현지 적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홍도 주민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파격 지원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멸 위험 지역에 젊은 사람을 붙잡는 대책이 필요한데 지역별로 이런 식의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주거지이고 그 다음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사례들을 계기로 지방 소멸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